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컴퓨터 구조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은 많이 없지만,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단단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성능 고가이면서 소형 메모리입니다.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를 대변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성능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주격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성능 캐시 메모리가 필요하냐? 결국은 CPU와 주격 장치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있고, 그걸 캐시 제어기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림에는 지금 캐시 메모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캐시는 L1 캐시, L2 캐시와 또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는 캐시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CPU 내부에는 L1 캐시가 보통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CPU 외부에 또 L2 캐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마다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CPU 내부에 들어가는 이 캐시는 외부 캐시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캐시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큰 용량을 쓸 수는 없죠. 캐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시스템 퍼포먼스는 좋아지겠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캐시 메모리의 히트레이트를 높이는 것이 결국 시스템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고, 히트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 캐시 메모리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알고리즘적으로 로컬리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과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를 이용한 전체 시스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용량을 크게 하는 게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죠. 캐시에 대한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결국 용량에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성능은 좋지만 메모리 자체가 소형이죠. 그렇다 보면 많은 페이지를 캐시 메모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적절한 타임에 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캐시 메모리는 주격 장치하고 통신을 하죠. 그래서 주격 장치에 있는 페이지를 캐시에다 덤프를 떠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캐시 내에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블레이디 어노말리가 유발됩니다. 블레이디 어노말리라는 것은 페이지를 더 많이 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1교 시험으로도 블레이디 어노말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 하나로 이제 캐시 메모리와 유추되고, 또 페이지를 더 많이 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교 시험으로 답변을 쓸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LRU, 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간 로컬리티, 타임 로컬리티와 관계된 기법입니다. 페이지마다 당연히 이제 사용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FU, Least Frequency Used, 사용 빈도수, Frequency가 빈도수를 말합니다. 가장 낮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참조 빈도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횟수를 관리하는 거죠. 몇 회를 관리했는지.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 그 타임을 관리할 거냐, 빈도수를 관리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랜덤은 이미 블락들, 즉 이미 페이지를 선택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능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옵티컬은 향후 가장 참조되지 않을 페이지를 예측해서 교체하는 건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구현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 현재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교체 정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쓰기 정책이죠. 교체 정책이 아니라. 쓰기 정책 부분은, 이게 이제 1교시나 2교시용으로도 모의고사 여러 번 나오고 실전 시험에도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에는 write through와 write back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암기할 때는 through는 일종의 바이패스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back은 뒷단에서 지연쓰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암기를 하면 오해 없이 특히 이제 헷갈리지 않고 암기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개념으로 보시면 CPU가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때 메인 메모리도 동시에 씁니다. 라이트 백은 CPU는 캐시 메모리하고만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소멸될 때 메인 메모리로 오브라이트하는, 즉 백단에서 지연쓰기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히 장점은 이제 메인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이두 개의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쉽고요. 이 경우는 일관성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지연쓰기 하기 전에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서로 하게 되면 값이 틀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저해됩니다. 이런 이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